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합시다. 예전에 말씀 가지고 문제는 발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은 소명장, 사명장, 제자 파송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큰 메시지가 들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다음에 능력을 주시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별것이 권능을 주셨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해답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제자. 제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살면서 귀신이 역사하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그래, 귀신 또못 쫓아내는 게 무슨 목사냐? 어느 목사님 그런 말 했어. 그러니까 귀신 또못 쫓아내면서 무슨 정인의 삶을 사냐?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다 만인 제사장이요. 아멘. 여러분도 요 귀신 들린 사람 있거든. 겁을 내지 말고 과감하게, 담대하게 그냥 정면 도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나간다니까요. 나가요. 나는 그렇게 내게 그런 능력인 줄 몰랐어. 몰랐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개척하니까 오잖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오만 그야말로 행편으로 사람들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개척하다 보면. 근데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는데 귀신을 쫓아본 적이 있어야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게 나가더라니까. 아, 내게 그런 능력이 하나님 주어졌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귀신 쫓아내는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병이 치유돼 병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치유될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만나 목사에게만 물론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능력을 주셨지요. 그러나 여러분도 병을 치유할 능력이 있다니까요. 전도하다가 병든 사람 주여 이 사람 병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병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전도자 삶을 살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도로서 현장으로 이제 파송을 합니다. 이런 제자 파송을 가지고 기빙 뭡니까? 이 콜링 기빙 그다음에 샌딩 그랬습니다. 콜링 기빙 샌딩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내보내신다라는 뜻이죠. 부르셔서 뭐 능력을 주어야 뭐 주어야 나가지요. 그러니까 부르셨으면 이제 권능을 주시게 돼 있어요. 부르셔서 뭘 주시느냐? 나가서 정인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현장 상황에 대해서 다각도로 그러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제자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킨 것입니다. 앞으로 현장에 나가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그 상황에 겁내지 말고 당황하지 마라. 문제가 어려우면 많이 닥칠 것이다. 너희가 가면. 그런 다양한 문제와 사건이 있지만은 오히려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너희들에게는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된다. 모든 게다 신앙 성장의 발판이다. 현장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결단코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없다. 부신자들은 우연이 됐다. 재수가 좋아서 됐다. 뭐 이렇게 말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없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잘 됐든 못 됐든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오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상관없이 결국은 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와 사건에 대해서 영적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볼 때도 영적 시각으로 바라봐야지 육신의 시각을 바라보며 상처받고 그냥 시험 들고 낙심하고 원수 맺고 그래 될수 있단 말이에요. 나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그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해결이 안 돼요. 관계가 해결이 안 돼요. 영적 시각으로 왜 그때 그랬을까?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영적 시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계획 쫙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전도자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 그렇죠? 그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오늘부터 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사건을 바라볼 때, 문제를 바라볼 때 영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게 해야 좋옵소서. 그게 영의 사람이지. 자,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의 세트를 바꾸라. 감사의 세트를 가져라. 복음적 접근을 하면 결국은 모든 것을 합리화를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체험하게 된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예배를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좀 바뀌시기 바랍니다. 눈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말이 바뀌어야 돼요. 새로고 날로 새롭도다. 새로운 변화. 요즘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현직 대통령인 이 트럼프가 선거 부정을 주장하면서 승복을 하지 않아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어요. 트럼프는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그러한 극단적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트럼프 전에는 미국이 아주 최강대국으로 아주 고상했습니다. 모든 나라를 아울러서 전 세계를 화평 평화롭게 살게 만드는 그런 일들에 헌신했기 때문에 정말로 존경받았어요. 그런데 이 트럼프 이후에 말이죠. 그야말로 너무너무 퍼스트 아메리카, 오직 미국 이유가 안 되면 다 막 유럽 무슨 기후적 다 조합 다 빠져나온다. 모든 거 다 나라, 대한민국 더 내놔. 국방비 모두 장사.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나 전 세계가 불안하게 만들어졌는지. 그런데 이거를 일부 이 대중들 중에는 열광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트럼프가 최고다. 트럼프. 트럼프식 정치를 트럼피즘이라 합니다. 트럼피즘. 그러니까 백인들 보수층. 백인 보수층을 여전히 그들은 환호하고 있어요. 트럼피즘을. 트럼프가 대통령이다. 트럼프가 최고다. 환호를 해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 백악관에서 나가도 트럼피즘은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그러한 대통령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하면 링컨이죠. 이 링컨은 그 삶 자체가 그야말로 얼마나 드라마틱했고 분열되어 있던 이 미국을 남북전쟁으로 통일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미국을 하나가 되게 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뭐냐? 노예를 해방시키죠. 노예 해방.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라. 링컨은 수많은 좌절과 그런 실패의 가운데 있었지만은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이 된 이후에 회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간 미끄러웠지만은 낭떠러지는 아니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링컨처럼 하나님 말씀 잡고 살면 약간 미끄러웠지만은 망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망하는 거 아니라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에 대한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 문제가 닥쳐와도 그것은 낭떠러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장애물이 오히려 영적 발판이 됩니다. 플랫폼이 된다고요.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 하나님이 크게 썼어요. 지금까지 제가 세계복음에 쓰임받은 사람 인물들 보면 거의 다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욥이 뭐요? 고난 당하지 내게 유익이라. 그가 나를 단련할 수 있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연단과 어려움을 많이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강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종교 개혁한 이 요한 칼빈은 말이에요. 걸어다녀 종합병 병이 얼마나 많았냐? 25가지 이상. 너무 아파가 잠을 못 자. 너무 몸이 괴로워 잠을 못 자니까 뭐요? 글을 쓸 수밖에 없어. 그게 기독교 강요입니다. 기독교 강요. 그만큼 힘든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했으면 해서. 여러분 이 전도자 이 바울은 그야말로 얼마나 힘든 곳이 평생을 그게 평생을 간질로 그야말로 사단의 가시가 박혀 있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세 번 기도했다는 세 번만 한 게 아니에요. 평생에서 평생. 그것이 그 당시에 세 번 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상으로 보면 평생 했단 말이에요. 평생에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깨어있게 만들고 너에게 유익이다 차라리 너에게는 그 질병이. 그러면서 전도자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다 할 때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이와 불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 사건을 늘 복음주로 바라보면서 생명 살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이 일에 쓰임 받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떼게 보낸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창세기 3장 세상 현장은 마치 이리들이 덕실거린 것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납게 물고 찢고 죽이고 이 험악한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이 세상이 그래요. 그냥 말로 가만 놔두질 않아요. 이와 같이 그냥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온갖 고통과 고난과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뭐요? 이 제자들이 생명까지도 위협당하는 지금도 북한에는 예수 믿는다 바로 잡혀갑니다. 성경 소유했다 바로 구속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가 그때나 지금도 모슬렘에는 예수 믿으면 막 그냥 말로 형제인데 친형제인데 죽여. 이화여대 교수 중에서 모슬렘을 아랍어를 가르치는 이 아랍어를 가르치는 교수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이 모슬렘 선교의 대가로서 인정받는 분인데 그분이 모슬렘 지역 가가지고 전도 얼마나 했냐 딱 한 명이 딱 한 명 딱 한 명을 근근히 전도했는데 이 사람을 영접시켜가지고 하나님 자기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자기 집에 못 가고 집에 선교사 집에 살았단 말이에요. 선교 집에서 거기 지냈는데 그 형이 기독교를 개종했다는 거 알고 밤에 찾아와서 그 동생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러면 뭐요? 전도와서 하나도 없는데 우리나라의 모슬렘 선교 대가요. 그만큼 사단은 말이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 끝까지 그리 공격한 제일 강한 사단이 역사하는 게 모슬렘입니다. 이 모슬렘 지역. 모슬렘은 지금 막 전 세계로 확산되어 있고 지금 뭐 이 저 뭡니까? 저 유럽에는 지금 거의 지금 10%가 모슬렘이 됐단 말이에요. 유럽에는.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 믿음 앞으로 점점 불리해지는 손해를 보게 만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당하는 그런 것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의 불신 현장은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움당하고 배척당해요. 지금 또 우리 교인들 중에도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집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가정들도 많아요. 배척을 당해요. 지금 현재도 그래요. 그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복음 증거한다는 이 하나 이유만 온갖 고난을 다 그렇게 겪었고 또 뭐요? 순교까지 했어요.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역사가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과 핍박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제자들을 보내셨냐? 죽는 게 뻔한데 핍박당하고 고통당할 게 뻔한데 왜 보내셨냐? 왜 우리를 지금도 현장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다른 이유 없어요. 아직도 여러분 사는 현장에는 빈 곳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빈 곳. 다시 말하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모여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돈 많이 벌고 여러분은 막 그야말로 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청년들 많은데 청년들을 장가 좋은 데 가고 시집 좋은 데 가고 가장 관심이 세상적인 끝으로는 예배를 드리면서 끝으로는 신앙 고백하면서 막 영적인 말을 하지만 실제 삶 속에 내면에는 전부 육신적인 걸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고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아요. 하나님 뭘 본다 그랬어요? 중심을, 중심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사람은 속인 거, 그건 뭐 식은 죽 먹기지요. 뭐 사람 속인 거냐, 뭐 외식하면 금방 알지요. 모르죠.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 저분 신앙 참 좋다. 글쎄 말이요. 신앙이 참 좋아 보이지만은 목사가 보는 건 또 달라요. 그래서 모든 걸 내가 중요한 일에 점검하면 점검을. 그 중심을 뭐 중심. 중심을 여러 면으로 체크하면 나와요. 아시겠죠? 여러 면에 다 나온다고. 날 밥 잘 산다고 그 사람이 신앙 좋은 게 아니라고. 어? 밥을 잘 사면 11조는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름도 빚도 없이 헌신 잘하는 사람 그 진국입니다. 아무도 몰라. 모를수록 더 좋아. 이런 사람들은 진짜 진국이요. 생색내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대부분 다 그래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신다. 아멘. 야, 그걸 봐야 돼요. 사람의 반응 별 관심 없어요. 별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니라면. 예수님은 이리 때와 같이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 사단 공격에 당하지 않고 제대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뱀같이 지혜를 얻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뱀은 성경 속에서 사단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그렇게 반가운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로서는요, 뱀을 지혜로운 동물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혜로운 동물이다. 그 이유가 뭐냐? 뱀은요, 다른 동물과 달라 혀가 갈라져 있어요. 혀가 갈라져 있는데 고대 사람들은 이 갈라진 혀가 두 개의 혀로 봤어요. 혀가 두 개다. 그래서 혀가 하나보다 두 개이니까 훨씬 말을 잘할 것이다. 뱀은 끊임없이 말을 하는 이미지로 남아있는데 그 말을 듣고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이 속은 것은 하와가 귀가 얇아가지고 어리석어가지고 아니라 뱀의 탁월한 말솜씨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뱀으로 표현하는 것도 바로 현란한 말솜씨로 사람을 착 속였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너희들 말을 지혜롭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말을 지혜롭게 하라는 뜻이에요.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말을 잘했는데요, 율법 인용해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말했지만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이 말은요, 그 내면을 보면 전부 다 자신을 부각시키고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죽이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전부 내용 전체가. 그래서 결국 뭐요? 사람을 다 죽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이 입에서 독이 나와. 입에서 독이 나와. 복음이 나오고 생명 살린 것이 아니라 입에서 막 저주 독이 나오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이런 모습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생명 살리는 복음을 전해라. 생명을 살리는 복음, 죽이는 거 하지 말고, 지적하고 따지는 거 하지 말고 생명을 살려 힘주는 거, 용기 주는 거. 사람이요, 이게 뭐요,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은요, 크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요, 그게 복음적이요. 아멘. 복음적이라고.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아가지고 저도 참 지적을 잘해요. 이거 이 칭찬하는 것보다 이걸 잘, 우리 문화가 그랬다니까. 전부 다 어려서부터 맨날 하지 마라. 지적만 해야지. 칭찬 들어본 적 없다니까. 칭찬을 할 줄도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계속 지적만 하고 살아가지고 그게 우리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계속 지적만 해. 근데 어때요 여러분? 지적하는 것보다 칭찬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훨씬 좋지. 나도 그래요. 목사님, 저는 좀 이게 인상 좀 서고 설교하나 그랬더니 어떤 분은 목사님 너무 얼굴이 좋아요 이런다. 오, 그렇구나. 오, 기분 좋은 게 있지, 기분. 목사님 너무 은혜로. 아, 그렇구나. 칭찬하고 기분 좋다니까요. 그게 복음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무슨 인본주의 성기 아니라 사람, 우리 한국 사람은 참 대부분이 다 상처가 많아요. 대부분이 다 조상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게 이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아. 그러니까 칭찬하고 하고 해도 모자라요. 사실은.
지적할 필요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시간을 부담도 해결될 거예요. 자, 오늘부터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복음적으로. 그러니까 바리새인 선생님한테는 지적해가지고 죽이는 혀를 놀렸고, 예수님께서 말씀은 뱀같이 지혜롭게 말한 아주 부드럽고 복음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은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해요. 순결, 순결. 이 말은요, 순결은 말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재물을 묘사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순결이란 말.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비둘기가 여기 잘 어울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순결을 상징하고 재물로 사용해서 했던 이 비둘기. 이 말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질되지 아니한 영적 순수성을 가지고 있으라. 여기가 이 말하고 저기 저 말하고 시 따라 날 따라 맨날 그렇게 환경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진실된 영적인 이런 마음을 가져라. 세상에 많은 유혹과 역경이 있지만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오직 예수가 되어라.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 되시기 바랍니다. 자,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은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현장 속으로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면서 고난과 핍박의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로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전도자에게는 숨은 비장한 무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에, 주의 성령께서 전도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염려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뭐 때와 장소 어디 가더라도 할 말을 내가 알아서 너에게 줄 거니까 너는 염려하지 마라. 벌벌 떨지 마라. 현장 가서 그 말을. 제가 이 일에는 증인입니다. 무슨 증인이냐? 무지막지할 정도로 저는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으면서 그냥 부산 보고마 전도 기도하는데 전도하라 부산 보고마 그냥 한 주에 5천 장씩 YMCA 5원 시간에 전도지 2만 장 한 달째 사가지고 한 주에 5천 장씩 계엄령 선포됩니다. 전도한 그냥 막 전도하고 막 그 부산을 뒤지겠다고 교회들에 교회 붕을 일으키고 우리 청년들 데리고 가만히 있질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뭐 본 적도 없는데 성령이 그걸 하게 하니까 청년들 데리고 막 그냥 막 난리를 지긴 거요. 전도 운동한다고 뭐 봤습니까? 노방전도, 유치장전도. 내가 유치장이나 가봤어요. 유치장전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올인하고 24시, 24시. 24시란 말은요, 24시, 뭘 해도, 어디를 가도, 그것만 계속 하는 거. 하나님 다 지혜주고, 명철 주고, 깨닫게 가르쳐 주시고, 아시게 하시고. 그러니까, 올인 24시 안 되면 그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께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그 정도입니까? 신학가라. 개척해라. 내가 부역자를 해봤어요. 내가 설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전도한다고 전도한 적이 있지만, 내가 정식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냐고. 근데 개척해라. 개척한 거예요. 서울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니 갈지도 안 해. 어디 갈까요? 서울 가라면 어디로 갈까요? 팀을 가는데 아는 거는 목동밖에 없어. 친구가 하나밖에 없어. 대방동 저 사당동 종신대학원 다니까 거기밖에 몰라. 이 가양동 등촌 있는 줄도 몰랐어. 이 개척하면서 누가 말해서 알았어.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인도하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냥. 가라 하면 가고, 그 다음 몰라요. 그 다음에 계속 그냥 시킨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든. 무지 막지할 정도로. 지금 또 전도에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저분 구원받으면 좋겠다 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서 뭐라 하지? 뭐 질문 물어보면 뭐라 하지? 난 아는 것도 없는데 걱정하지 말고 알아서 하나님 해줄 거니까 만나보시라고요. 시험 삼아 해보세요. 이번 주일날 성령이 말하게 한다니까 뭘 말하는지 한번 가보자. 가보세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모든 것이, 그것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상관없이 증거거리가 됩니다. 증거. 증거리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다. 라고 막 길거리에서 막 노방에서 전도하면서 막 떠드니까 사내들인 공에 잡혀갔어. 잡혀가가지고 그야말로 이 신문을 봤는데 그 대제사장,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의 신성 모독죄를 잡아 죽인 그 공의 앞에 서서 버린 그 공의 앞에 서서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달리는 걸 우리가 주신 적이 없느니라. 막 그냥 얼마나 겁없이 그냥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베드로 입에서 선포되니까 이 메시지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충격을 받았어. 메시지에 충격받은 게 아니요. 아, 저 무식한 것들이, 아, 갈릴리 해변가에 고기 잡던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논리적이고 정확한 성경의 근거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냐? 여기 충격받았어. 베드로가 현장에서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느냐.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12장을 보면 감옥에 갇혀 있어. 복음 증거하다 감옥에 갇혔어. 내일 사형입니다. 내일 사형을 당한다고 교회가 난리가 났어. 이 개척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밤새 기도, 교인들 밤새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쿨쿨 자. 여러분, 내일 사형 당하는데 여러분 잠잘 수 있어요? 그것도 편안하게 깊이, 얼마나 깊이 자냐?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살려주려고 끄집어 내려고 유치장 갔더니 자고 있으니까 발로 찼어요. 옆구리를 차서 깨워. 그 정도로 편안했어. 성도 여러분, 문제 사건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영적 성장의 복음적 발판이 되기 때문에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하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편안한 것이 응답이요. 불안하면 계속 편안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우이시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 사도행전을 연구하던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속의 제자들이 충만 자체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다. 기도한 흔적이 없다.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흔적이 없다. 이 말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제목들 보면요, 성령 충만 많이 나와요. 성령 충만 많이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성령 충만 기도 제목만 나와 있지. 그 성령 충만이 언제 어디서 주어진지 모르고 현장을 가지라네요. 현장 안 가니까 말만 충만이 다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가만히 방 안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 줍니까? 아니, 하나님이 성령이 임해서 충만 역사하고 싶은데 성령이 충만 역사하는 그 곳에 있어야지. 아멘? 무슨 말이요? 여러분이 입을 통해서 복음이 참 진리가 나오고 예수가 그렇다는 사실이 나오면서 그렇게 영혼을 향해서 입에서 복음 나올 때 성령 충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수업 치는데 성령 충만 줍니까? 주여, 장땡이 나와야 주시옵소서. 복권 샀습니다. 주여, 이 복권 사면 내가 건축은금도 하겠사오니 주시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지 않고 그럴 줄 알았느냐? 그런 가짜 엉터리 미신적인 예수 믿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그냥 막 심심해서 줍니까? 참 진리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 성령 충만이 임한다.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핍박 받으면서 전도해 보세요. 복음 증거하는 그 이제 복음 증거 그 현장에 저는 그래서 유치장 전도 가면 주야 유치장 들어갑니다.
비디오 돌려주세요. 늘 그러라고 들어왔어요. 유치원 가면 의자가 없어요. 그러면 서서 3시간, 찬양 부르지요. 그 다음에 집사람 간증하죠. 장로님 간증하죠. 내가 설교합니다. 설교란 게 별게 있나? 사형리 하는 거지, 뭐, 그죠? 사형리도 했다가, 뭐, 사깨고 내려 올라갔다 했다가, 뭐, 그런 거 한 거지. 그때 정확한 복음 몰라가지고. 그런데 막 비디오 찍으세요. 3시간 동안 서서 비디오 찍어달라고. 다 찍어서 하나님. 여러분이요, 그때 성령 충만 임하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 충만 임한다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할 때 성령 임한다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24절부터 다양한 현장 상황 속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아무리 밖에 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28절에 보면 오히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육체를 죽이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영혼 죽이는 사람이 무슨 영혼 죽이는 자. 영혼까지 죽여버린다. 인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죽어도 순교당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육신은 죽었지만 그 영혼은 승리했습니다.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제가 성지순례 가보면 거기 있어요. 지금 돌무덤이 있어요.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그게 처참한 죽음 같지요. 불신자가 볼 때. 2000년 동안 스데반의 순교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망했다.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떠한지를 비유로 설명합니다. 29절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산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우리를 참새하고 비유했어요. 자, 이 비유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면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에 힘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 자녀에게 의미 없는 삶을 살도록 하지 아니하신다.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다. 다 의미가 다 있다. 영적인 의미. 본문 비유로 나오는 참새가 뭡니까? 참새. 참새는 당시에 가장 흔했고 그 값어치가 요즘 돈으로 하면 50원, 100원짜리 한 마리. 그밖에 안 돼. 그리고 네 마리 사면 하나 더 준다 그래서 하나 더 물어주기도 하는 정도로 가치 없는 그러한 참새인데 그렇게 흔하고 가치 없는 참새의 목숨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데 하나님 허락하면 안 떨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것도 언약까지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 많은데 뭐 나한테 관심이 있겠나? 난 죄가 많아서 난 한 것도 없는데 뭐 내 너무 관심이 있겠냐?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시기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관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을 보면요 굉장히 당당한 이유가 담대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는 줄을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들끼리 모여도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시구나 이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착각은 믿음의 좋은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예언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이고 목사님 내 대한 무슨 관심이 있겠나. 그럼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느 거 할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 자식들 중에서도요 아버지 아빠는 날 제일 좋아 동생보다도 누나보다 형보다 제일 날 더 사랑해 하면 그 아이는 표정이 다릅니다. 그럼 사실 엄마는 그 아버지 부모들은 다른 애를 더 사랑한다 지가 제일 사랑한다 잠깐 나 아직 그렇게 되어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진 믿음이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부터 여러분 그런 가치관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머리털까지 샌다, 머리털. 아니, 머리 감으면 머리가 얼마나만 빠집니까? 몇십 마리, 몇 개씩 빠지잖아요. 한 가닥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머리, 너 머리칼 내가 다 세고 있다. 머리칼 세는 사람 어디 있어요? 머리칼이 매일 바뀌는데. 그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 할 일 없어서 머리칼만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세밀하게 확실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이랜드 그룹 회장 박성수 장로님, 우리 강서로 교회 목동 있을 때 간증 와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문제를 다 풀어주신 것이 아니다. 기도한다고 100% 해결되지 않았다. 기적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도 아니다. 대신 기도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주님의 방법대로 살 지혜를 주셨다. 어려워도 부딪힐 용기를 주셨다. 그 말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문제 사건 오면 그 문제 사건에 침몰되어 버려. 함몰이 되어 버려. 그 문제 속에 그냥 잡혀버려, 그냥. 그래, 잠 못 자. 괴로워해. 여러분은 문제 오면 주만 바라보시 바랍니다. 풍랑이 확 치잖아요. 풍랑이 막 칩니다. 날립니다. 지금 이 땅에는 난리에요. 막 비가 쏟아지고, 막 번개가 치고. 조금 올라. 비행기 타면요. 밑에 비가 와서 난리인데 비행기 쫙 내볼 풀라요. 올라가면요. 한 1000m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가면요. 왜 햇빛 그대로 있어요. 전혀 변함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 사건이 날리지만은 문제를 다스리시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완벽하게 세밀하게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심을 절대로 신뢰하면서 당당하게 언약적 도전하는 영계 전송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될 사명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입술과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심을 믿고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사실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가는 현장에서 내가 믿는 예수 향기 바라시 바랍니다. 아, 예수 향기가 나구나. 그 사람이 뭐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신학자 허버 밀러라는 분은, 밀러라는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스팔트에서의 낚시질, Fishing of the Asphalt. 이런 책을 썼는데, 이게 여기 뭐라 써냈냐. 기독교인들은 6,000번 설교를 듣고, 8,000번 기도하고, 2만 번 찬송한다. 그랬어요. 엄청나지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가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믿는 자는 극히 드물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이렇게 찬송 많이 하고 기도를 무지 많이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은 잘 믿지 않는다. 정말 예수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에요. 저절로,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죽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랬어요. 죽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산 소망, 예수가 있는 지금 살아있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담대히 증거될 때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인정해 준다.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무슨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삶의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를 말하면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너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처음 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저는 목사라서 불신자 잘 만날 기회가 없는데 만나면 의식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내 영의 명령을 듣고 무조건 믿거나 말거나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인생 문제 해결했습니다. 어제는 수용로 교회 제가 목사님 수용로 교회 제가 전도할 때 제가 따라다녔던 누구누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요즘 어디에 있습니까? 예, 서울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들이 강서구 살아서 제가 온점에 목사님 생각나서 교회도 많이 부흥됐다 그래서 내가 한번 전화 걸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아, 내가 같이 그냥 했다는 누군지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는데 지는 막 되게 친한 척하는데는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때는 사실은 종교생활 했거든. 그러니까 니는 뻔하다. 그래서 내가 예수가 그래서 사실을 기부 메시지를 쫙 했어요. 집사님, 내가 같이 전도했다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아냐? 우리 몰랐잖아.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걸렸다 그러면 박살내 보여야 돼. 뭐로 박살? 복음으로 하면. 그 친했다 안 친했다 옛날 사람 지금이다 상관없이 만땅 이 복음 하나 이거 뭐 무명 모를 거야 종교생활 할 거야 확실하게 그냥 해보해 확실하게 결과는 하나는 책임져 줄 거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현장에서 나를 신하면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인정해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어디 가든 누구 만나거든 내 말해라 내 말. 그럼 내 네 하나님 앞에 축복받도록 내가 준비기도 하지 않냐. 그 말 안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안 해줬다는 얘기요. 안 도와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도는 뭐라고요? 종합적 축복이라. 입으로 시인하라는 얘기. 입으로. 너는 입으로 그냥. 내게는 그 내게 주노니 나사는 예수 일어나라.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 답이 되는 거예요. 생명 운동에 확산시켜나는 플랫폼들 다 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의 발판임을 알고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복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생활하기 때문에 알고만 있기 때문에 현장 가지 않기 때문에 만나도 말하지 않기 때문인 줄 알고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힘차게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